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교촌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죠?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특히 소스파라 그런지 교촌치킨의 소스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마존에 진출한 소스로 이번에 역수입이 되어서 이마트에서도 판매를 시작을 해서 집에서도 편하게 소스를 먹을 수가 있다고 해서 저도 집에서 먹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바로 교촌 K1 매콤달콤 치킨 소스, 꿀버터 치킨 소스, 그리고 꿀간장 치킨 소스 제품이에요. 한국 대표 치킨 회사인 교촌에서 만든 치킨 소스로 어른, 아이 모두 좋아할 맛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맛을 좀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세 가지 소스에 대해서 맛을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이 매콤달콤 소스는 달콤한 딸기찜과 토마토 페이스트, 알싸한 국내산 마늘의 소스로 교촌 치킨의 시그니처 소스인 레드 소스를 가미를 했으면서도 달콤함은 더해낸 소스라고 해요. 꿀버터 소스는 서양 벌꿀의 달콤함과 호주산 버터 블렌드가 함유가 되어 있는 소스로 교촌 허니소스에 버터 블렌드가 함유가 된 소스이고요. 꿀간장 소스는 마늘과 생강볶음의 풍미에 더해서 사과와 레몬의 과일의 풍미가 어우러진 소스로 교촌 오리지널 간장 소스와 꿀이 혼합이 되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의 소스예요. 후라이드 치킨과 닭강정, 너겟, 텐더스틱 등 다양한 요리에 어울릴 수가 있는 테이블 소스로 교촌만이 가지고 있는 32년의 노하우로 만들어낸 프리미엄 치킨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요 교촌 소스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음식들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치킨이 빠질 수가 없겠죠? 소스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치킨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소스들과 함께 곁들여 먹기 위해서 사이드 메뉴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교촌 K1 치킨 소스 제품들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교촌 K1 치킨 소스 제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들 정보를 작성을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